어? 차 싣고 있네. 저 차는 어디 가는 거죠? 인천으로 간대요. 아하, 인천. 인천이면은 아트원 인천지사 더벤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 계약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왜냐? 출고가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포근한 겨울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본점이고요. 어제 영상 올렸던 지붕은 외따 카니발 오픈카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출고되는 차량 영상 담을 건데요. 출장 관계로 완성되는 차량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업되는 과정도 한번 영상에 비춰봅니다. 자, 본 차량들은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유성구 신동 아트원 하이루프 제조동에서 하이루프 제작 마치고 안전검사까지 필한 후 본점으로 입고되어서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들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입니다. 자, 본 차량들 좋은 결과로 끝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해서 인도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출고되는 차량도 작업이 완료된 사진도 첨부를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의 튜닝 리폼하는 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은 매일매일 수작업을 거친 후 이렇게 무거운 쇠로 눌러놔야만이 폐차할 때까지 견고하게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넘어온 차,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요즘에 핫하죠.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차량, 오늘 오후에 출고된 차량인데요. 외장은 이렇게 ABP 컬러고요. 실내 쪽은 새들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본 차량 어떻게 작업이 되어서 나갈지는 저는 압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GV174번에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스톱앤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입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현재 보조 모니터 장착 전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 이 위에는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은 현재 작업 진행 중인데요.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선택을 했고요.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여기에 2열 시트를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측면 쪽 현재 도어 트리밍 빠진 상태고요. 타이어 후리 쪽에 풀 방음, 3중 알루미늄 방음이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현재 커튼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상부 쪽은 동일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오전 중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제가 바쁜 출장 관계로 완성차를 못 찍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새로운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은요. 자, 이렇게 작업되는 모습도 한 번쯤 비춰줘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현재 싱킹 수납 공간 완료된 상태고, 이 싱킹 수납 공간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 주행 충전기 아직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본 차량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나 인버터는 설치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되고, 기본 전기장치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보시면은 현재 뜯어놓은 상태는 영상에 처음 공개하는데, 타이어 후리 부분에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3중 알루미늄 방음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역시 트리밍이 장착되고 각종 스위치들이 부착이 되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중인 모습 처음 비춰보는데요. 오전 중에 마무리해서 오후에는 엔도가 되면은 영상을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GV174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완료된 사진은 추후 영상에 같이 첨부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작업 중인 모습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오늘은 나름 겨울 날씨가 포근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미완성된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